우리는 마당 한 복판에 있었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 재판관 또는 경찰청장인 듯한 사람이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성이 무엇인가? 이입니다. 이름은? 복명입니다. 조선에 언제 들어왔는가? 음력 7월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주변에 있던 포졸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구경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리대를 보고 또 봤습니다. 서양인의 입에서 유창한 조선말이 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말도 잘 통하겠다. 포도청은 죄인으로 끌려온 리델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내 나라는 어디냐? 불란사입니다. 써보아라. 그것을 내 나라 말로도 써보아라. 내게 내 여권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북경 정부로부터 얻었습니다. 북경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가 나를 위해 청하였습니다. 그 대사 이름이 무엇이냐? 루이 드 제오프루아입니다. 누구라고? 루이 드 제오프루아입니다. 모두 그 이름을 되뇌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들은 소리 중에서는 우니테 소포아라고 한 것이 가장 솜씨 있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음절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반복해 말하였다. 포도대장도 그 단어를 발음해 보려고 애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마 더 고집했다가는 체면만 잃을 것이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델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포도대장은 결국 소용없는 질문들만 쏟아낸 뒤 대답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됐으니 이 자를 가두어라. 리델은 프랑스 출신의 가톨릭 주교로 선교를 위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은신처가 발각되면서 조선의 감옥에 갇힌 것이었죠. 포도대장은 다른 사제와 신도들을 찾기 위해 리델을 조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이름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혔는데요. 얼마 뒤에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악망을 아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 악망이 천주교인인데 내가 전혀 모른단 말이냐? 모릅니다. 백나리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있느냐? 모릅니다. 양망은 세례명 요한을 한자로 표기했을 때의 발음이었고 역시 음차 표기에 따라 백나리는 브르니에 드 몽모랑이라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는 당시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였습니다. 한참 뒤 포도청 사람들은 양망이 요한의 한자 표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백나리에 대한 이름을 해독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졸 두목 한 명이 내게 다가와서 웃으며 말했다. 내 조선 이름이 복명이라고 하였지? 그렇소. 복은 불란서 말로 페릭스지? 그래요, 펠릭스요. 명은 크레라라고 하였지? 그렇소, 클레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나리가 불란서 말로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것이다. 백을 내 나라 말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어떤 백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선어로 흰색을 뜻하는 백도 있고 숫자 백을 일컫는 백도 있지 않소. 방금 말한 백을 조선말로 써보아라. 나는 프랑스어의 백을 조선어로 성이라고 썼다. 그러면 나는 불란서 말로 어떻게 발음하느냐? 나는 대명사로 무아라고 하지요. 그것을 적어보아라. 나는 조선어로 무아라고 적었다. 두목은 의기양양했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생각했는지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러면 리는 불란서 말로 어떻게 말하는가? 조선말에는 리가 여럿이 있으니 어떤 리를 말하는지요? 거리를 측량하는 리 말이다. 불란서에는 리가 없고 대신 조선의 심리에 해당하는 리유가 있지요. 그것을 적어보아라. 나는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운 발음이 되도록 류라고 적었다. 내가 적은 것을 모으니 성모아류가 되었다.
포졸 두목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결과물을 포도대장에게 가져갔다. 포도대장이 그것을 받아 성모아류라고 적힌 것을 읽고서 말했다. 그렇다면 성모아류라는 제 나라 사람을 알고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모릅니다. 모두가 실망한 기색들이란. 결국 백나리 혹은 성모아류라는 인물에 대해 캐내지 못한 포도대장은 다음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북경에 주재하는 내 나라 공사의 이름이 무엇이냐? 브르니에 드 몽모랑 자작입니다. 모두가 또다시 그 이름을 발음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백나리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이었는지, 발음을 따라하다 지쳤는지 포도대장은 정작 브르니에 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모두를 물러나게 했다고 하네요. 리델은 조선인 죄수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감옥의 구조인데요. 리델은 가장 안쪽에 있는 감방에서 지냈고 양옆으로는 도둑질을 해서 들어온 죄수들의 방과 빚을 져서 들어온 죄수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리델은 감옥을 지키는 포졸들은 물론 옆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까지 쉴 새 없이 온갖 질문을 받아야 했는데요. 나는 100번도 넘게 인사에 대답해줘야 했다. 그들이 묻는 인사는 주로 안녕하시오, 몇 살입니까, 부모 형제는 있소, 자식은 있소 등등이었고 나도 그들에게 인사로 대답하느라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100번도 넘게 유럽 국가들과 프랑스의 국토와 면적에 대해 이야기해줘야 했고 사계절, 일식과 월식, 증기선, 철도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질문 중에는 종종 기상천외 한 내용도 들어있었다. 예를 들면 외눈박이들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나누었다. 까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 그거 짐승들이구먼. 그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가? 아니, 지금은 안 그러지. 저희처럼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가르쳤더니 이제 그 야만인들도 다른 사람처럼 된 거라네. 그럼 이제 까맣지도 않아? 까만 거야 여전히 까맣지. 다만 사람을 안 잡아먹는다는 걸세. 잘 됐네. 정말이지 잘 된 일이야. 몇 명은 총명한 질문을 하였는데 하루는 내게 심각하게 묻기를 혹시 올 봄에 이 나라에 쳐들어올 일본인을 내가 몰아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은신처에서 압류해온 괴짝 속 물건들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포졸 두목은 재미삼아 이 괴짝들을 열어보고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저것은 무엇에 소용되는 것이냐 하며 물었다. 또 한 번은 포졸들이 비누 한 조각을 가져와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거품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모두가 서로 앞을 다투어 그것을 해보았다. 그들은 종이 대롱 안으로 숨을 불어넣어 비누 거품을 크게 부풀리고는 그것을 보며 놀라워하며 탄복했다. 하루는 한 포졸이 내게 물었다. 비누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먹었다가는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아이쿠, 아들놈한테 비누 한 조각을 주었더니 거기서 나는 향내를 맡고 그것이 떡인 줄 알고 먹고는 실제로 심하게 알았다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괴짝 안의 물건들을 분별 없이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 하지만 포도주는 얼마나 맛있는데요. 다른 한 명이 말을 받았다. 그거 몇 잔을 마셨더니 어찌나 취하던지 이튿날에서야 깨어나더라니까. 리델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회고했지만 악취가 풍기고 이와 벼룩이 들끓는 옥중 환경은 리델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리델을 힘들게 한 건 옥중에서 벌어지는 온갖 야만적인 행태들이었습니다. 죄수들에게 가하는 몽둥이질 소리를 밤새 몇 차례나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그 야만인들의 몽둥이질로 불행한 죄수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한 번은 한 신자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물을 좀 달라고 청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들은 그래, 우리가 물을 주지 하며 쇠침을 박은 몽둥이로 그의 가슴을 죽도록 팼다. 결국 이 불쌍한 신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교살하는 것이 한갓 심심풀이나 여흥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보다 더 비천하고 사악하며 악질적인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이곳에 있었다. 망나니가 바로 그들이다. 망나니들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용모와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수형자를 패고 생피를 벗겨내고 팔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수형자들의 비명을 희롱한다. 마치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들이 감옥 안에 나타나면 그것이 곧 고문이나 형 집행을 예고하는 듯하여 수감자들은 공포에 휩싸이거나 망연자실하였다. 조선의 감옥들은 그야말로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은가. 리델은 잔인하게 행해지는 교수형을 보며 자신도 곧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조선은 1866년 병인박해로 9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를 처형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나를 따라오시오. 그날 리델은 최후를 예감한 듯 함께 갇혀있던 신도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을 데리러 온 아전을 따라갔는데요. 예상과 달리 아전은 리델에게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리델의 새 옷을 짓고 있으며 옷이 완성되면 중국으로 출발할 거라고 말했죠. 리델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얼마 안 돼 모든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프랑스 공사가 리델의 석방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조선 정부가 리델을 추방하기로 한 것이었죠. 결국 1878년 6월 초 리델은 5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조선을 떠나 만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너 첫 번째 섬에 닿았다. 무트로 올라온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이 아름다운 조선, 나의 사랑하는 선교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인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전경인가. 그것은 마치 어쩔 수 없이 작별해야 하는 나에게 보내는 조선의 미소와도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선을 포옹하며 잘 있어라, 곧 다시 보자 라며 조선을 향해 나의 가장 다정한 강복을 주었다.